방통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1인 체제, 사실상 1인 체제가 적법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PD수첩 판결, YTN 판결, 또 저 소송, 저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판결 이런 데 보면은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하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이게 판사 판결입니다. 판사 얘기입니다. 또 이 방통위원 정원과 관련해서 유사 판결이나 판례나 그 법령이 있으면 찾아와라. 이렇게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께서는 이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할 예정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래 법제처장 있잖아요, 법제처에. 이거 2인 체제가 합법이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물어보실 겁니까?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검토해 봐요. 아니 네. 당연히 물어봐야죠, 법제처에다가. 저는 본인이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생각하고 김홍일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인 것이고 아닙니다. 정부가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법조문 13조 1항과 13조 그 해석을 법제처가 해야 기속력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통위가 받은 법률 자문 내 역사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 판단 보류잖아요. 맞죠? 그 로펌 어디입니까? 왜 그 로펌을 공개 못해요? 로펌 어떻게 저 밝힐 수 있습니까? 어디서 자문 받았는지? 로펌 측에서 애초에 자문을 해주면서 비공개를 요청했습니까? 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뭐가 그렇게 저 꿀릴 일이 있어서 그 법무법인의 앞으로 뭐 영업이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그렇다고 하니 더 양해해 주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가 자문을 구한 로펌에서 조차 판단을 보류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 문제에 그 적절한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유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70년 전에 4.45입과 뭐가 다르냐? 136명이 3분지 2인데 135.333 4.45입을 해서 135로 해서 독재개헌 했던 이것과 지금 김홍일 체제가 계속 적법하다고 얘기한 것은 70년을 시차를 두고 우리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즉각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